헝그리의 TV.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하고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액션 RPG 프레타의 신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프레타는 욕망과 탐욕에 빠져 신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인간들이 악마의 힘을 빌어 신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3D 그래픽 기반의 다크 판타지 액션 RPG입니다. 이번 신규 영상을 통해 게임의 세계관은 물론 게임 속 새 주인공인 소드마스터, 체인마스터, 완드마스터가 몬스터를 상대로 펼치는 극한의 전투 장면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밀고 당기는 듯한 간단한 조작만으로 얼음, 불, 바람, 암흑 등 다양한 스킬을 레벨에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.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 거대한 힘을 지닌 정령으로부터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등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재미 요소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한편 넥슨은 연내 프레타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지난달 17일 호주, 캐나다, 인도, 멕시코,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 론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. 해외는 물론 국내 게임 시장 점령에 나선 프레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헝그리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